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진재라고 합니다. 아, 진재 씨. 아니, 지금 저 식사 약속 뭐 지금 오늘 뭐 드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냥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 가지고. 아, 잠깐만. 오자마자 나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나 지금 지금 약간 좀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그러면 두 분이 며칠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50일 좀 안 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러면 뭐 지금 하차. 알고 지낸 거는 좀 됐지만. 네, 알고 지낸 거 1년 반. 와, 1년 반. 그러니까 1년 반이면 꽤 오랜 기간 있다가 이렇게 두 분이 좀 만나시게 된 거네요.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설아 씨가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시던가요? 예. 어떻게 하다 그렇게 싹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싹 들어갔을까요? 아, 얘기를 해보세요. 아, 뭐 아무래도 댄스 동아리다 보니까 네. 오랜 시간 같이 보게 되고 힘든 모습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먼저 이렇게 좀 마음을 전하셨습니까? 설아 씨한테? 제가 한 것 같은데. 아, 설아 씨가 먼저 했어요? 그 오늘 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술 먹고 치대가지고. 정성이 나가도 됐네. 아, 그럼 뭐 저희가 뭐 치댄다고 하기보다는 뭐 술 한잔 마시다가 마음을 좀 전했다는 거죠. 네, 제가 술 먹고 좀 뭐 이런 거죠. 끼부렸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우리 저기 다른 거보다 네. 아, 설아 씨가 이게 좀 그 굉장히 직설적인 그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아,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나 그쪽에 좀 마음이 있다. 나 몰랐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댄스 하는 거 춤으로 보여줬나요? 너무 싫어. 뭐가 너무 싫어요? 춤으로 구애하면 너무 싫어. 왜요? 술 한 잔 먹잖아. 락킹으로, 락킹으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잘하신다, 근데. 아, 바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안 그랬고요. 아, 그럼 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잘 모르겠다. 술 먹고 좀 애교도 부리고.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딱 마시고. 이진재, 너 아직도 모르겠냐? 너, 확실히 물맞은 게 확 깨네. 확실하고. 네. 아니, 아, 뭐 이렇게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설아가 좋은 이유. 내가 설아를 사랑하는 이유. 일단 애정 표현을 되게 잘해서 저랑 다르고요. 그리고요. 이쁘고 귀엽고. 아, 이쁘고 귀엽고 너무 나한테 최고죠. 표현을 많이 해주고. 설아 씨는 어때? 진재가 좋은 이유 세 가지만 있는지. 일단 너무 잘해주고요. 네, 그리고 잘생기고 너무 어른스러워서 좋아. 그러면 사귀고 나서 호칭이 바뀌었습니까? 아, 뭐 저장해 놓으신 게 따로 있어요, 진재 씨?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한번 얘기해줘요.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 힌트를 주세요. 맞춰볼게요, 저희가. 뭐 어떤 거 힌트를 주세요. 그럼 저희 맞춰. 호칭이긴 한데. 네. 호칭. 되게 이제 어린 애들을 부를 때 귀엽게. 애기. 아가? 베이비? 응애 아니에요, 응애? 한국어. 응애? 호시래기죠. 에? 이건 괜찮지. 뽀시래기, 뽀시래기. 뽀시래기를 얼마나 귀여워. 아니 뭘, 수라 씨, 아니 뽀시래기를 들으시면서 뭐. 뽀시래기 밥 먹다가 하다가 지금 뭐 저희 아들이 뽀시래기 지금, 예? 아, 뽀시래기. 아, 그럼 진재 씨를 부르는 애칭은 따로 없어요? 저 진돌이요. 아, 진돌이. 아, 뽀시래기와 진돌이. 아, 제발 엄마. 락킹을 추는 진돌이. 힙합하는 뽀시래기. 이야. 네. 아, 너무 좋다. 네. 진짜. 조금 피 있어야 되나? 조금 피 있어야 되나? 형, 잠시 두 분만. 바지가 자기야 너무 올라. 바지가 자기야 너무 올라. 자기야 바지가 너무 올라갔다. 아. 네. 아니 혹시 오늘 진재 씨 만약에 설아 씨를 만났다면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좀 예, 서로 반감을 표현했을까요? 안아주죠. 실제로 두 분이 만났을 때 저 시뮬레이션 한번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다. 진돌아. 진돌아.
아싸. 와, 근데 꽤 오래 했네. 진돌 씨가 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안전바가 내려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털컥 하는 느낌. 그래서 어디를 못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를 기다렸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거 하나 배웠네요, 제가. 그러니까 나도 하나 배웠어요. 네, 진짜. 근데 이거 딱 하고 한 번 더 갔어야죠. 자기야. 진돌아. 설아야? 네? 안고? 설아야? 네? 안고? 저는 방금 자기야. 저 힘을 에버랜드 때보다 더 무거워졌다. 아니야. 야, 너 왜 이렇게 무겁냐? 뭐야? 너 왜 이렇게 무거워? 아니, 무슨 일이 있어? 그때보다 제가 2kg 쪘어요. 나도 쪘고. 네. 와, 나 김장떡도 이렇게나 무거워. 너무 무거워. 혹시 나에게 친절한? 락.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의 대한 해질녘 노을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자, 나에게 설아란? 나에게 설아란 내 우선순위. 모든 걸 제껴두는 나의 우선순위. 별이 플라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뷰티 플라 너의 곁에만 있을게. 근데 죄송한데 이거 왜 자꾸 귀를 왜 자꾸 어깨에 대시는 거야 이거. 진짜 필 너무 모르네. 아니 뷰티 플라 이 노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요? 아니